병진이의 배달 먹방 일기. 실수로 오프닝 찍는 걸 깜빡했다. 내가 이런 실수를. 아빠다. 그렇게 오늘은 치킨을 포장해 왔다. 나는 우선 날개부터 한 입 맛을 보았다. 둥그스름하면서도 얇은 튀김옷, 거기에 부드러운 날갯살, 한 입에 들어오는 날개와 쏙쏙 빠지는 뼈는 굉장히 즐겁다. 거기에다가 고소한 튀김옷까지 소금에 찍어 먹기로 했다. 퍽퍽 살은 언제나 극혐이다. 추억의 질기면서도 퍽퍽한 살, 옛날 감성 그대로다. 이럴 때는 치킨무를 먹어줘야 된다. 그렇게 다음으로 맛본 부위는 무슨 부위인진 모르겠는데 퍽퍽살인 건 확실하다. 내 입안 가득 목마름이 전해져 온다. 어렸을 땐 이런 퍽퍽살 부위를 굉장히 싫어했는데 지금도 똑같다. 이렇게 입이 뻑뻑할 때는 양념을 맛봐줘야 된다. 부드러운 날갯살과 양념은 진리다. 찐득하면서도 굉장히 달달한 맛. 닭강정 같은 양념 소스는 굉장히 맛있다. 오늘은 어렸을 때 먹었던 브랜드 치킨을 먹어서 그런지 옛날 생각이 많이 났다. 우리 집은 옛날부터 두 마리 치킨을 자주 시켜 먹었는데 항상 후라이드와 간장 양념만 맛보다 보니까 세상에 있는 치킨은 간장과 후라이드 양념뿐인 줄 알았다. 하지만 점점 세월이 지나다 보니 요즘에는 다양한 맛의 치킨을 즐길 수 있어서 뭔가 놀라웠다. 그렇게 목이 막힐 때는 시원한 눈물 한 잔이다. 어질러진 나 입안을 깔끔하게 해준다. 그리고 옛날 치킨을 먹으면서 느낀 건데 옛날엔 이렇게 퍽살이 많았나 싶은 생각이 들었다. 정말 거짓말 하나 안 보태고 퍽퍽살이 반은 넘어가는 것 같다. 요즘에는 안심살도 되게 부드럽게 튀겨주는데 현대 기술의 발전이 이렇게 중요한 걸 깨달았다. 그렇게 입안을 깔끔하게 하고 마지막으로 닭다리 하나를 맛을 보았다. 촉촉한 닭다리살은 정말 최고다. 오늘은 내가 옛날에 먹었던 브랜드 치킨을 맛보았는데 옛날 생각도 나고 굉장히 좋았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느끼는 거지만 옛날 이야기가 정말 재밌는 것 같다. 그렇게 추억을 먹는다는 느낌으로 먹었다. 그렇게 엄청나게 남겨버렸다. 역시 추억의 치킨은 다음날 냉장고에서 꺼내 먹는 게 안겠구나. 역시 모든 식사의 마지막은 시원한 음료 한 잔이다. 어질러진 나 입안을 깔끔하게 해준다. 오늘은 뭔가 치킨을 먹는다는 느낌보다 추억을 꺼내 먹는 기분이었다. 맛있다기보다도 즐거운 식사였다. 일기 끝!